예, 형님. 아, 데오필라 형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팀장으로 있는 윤명숙 율리아입니다. 지금 한 36년 정도 됐습니다. 아,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딱한 사람을 핫뜻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또 표현하고 싶고, 또 지금 요즘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리 간호사들이 그걸 다 감수하고 환자를 돌보고 있어서 또한 간호사들에게도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내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을 때 어르신이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붙여줬을 뿐인데 그 가족들이 저를 기억하고 매번 해마다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하고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때는 한 중년 분이셨는데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든 게 하는 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연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해주는 친구 같은 분이 계십니다.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 빨리 쾌차하셔서 정말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병원을 찾는 일이 좀더 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산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서 잘 견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후배 간호사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해서 꼭 오래오래 부산성모병원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도 잘 견뎌준 여러분을 모두 응원하고요. 간호사 여러분, 화이팅!